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저희 그 NJ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 주 메인 타겟으로 하시는 젊으신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요런 분들 중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관심이 있는 거의 한80% 이상의 확률로 거의 비슷한 파스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어떤 그 루틴으로 건축과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하고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형식의 질문들이 오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새로운 게뭐 있다는 걸 알았어.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요약을 하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학부생들 그리고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막 접해 나갈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어떤 것들을 접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해봐도 될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뭐 이런 부류의 질문들은 이런 수준의 질문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 특별히 이제 건축 디자이너 혹은 어떤 3D 지오메트리 관련된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들 혹은 아주 초년 실무자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동일한 어떤 컴퓨테이션 데이터,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좀 영한,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고 계신, 받아들이는 게좀 어렵지 않고 기존의 큰 지식들로 하여금 그렇게 프릭션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 중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어떤 공부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오늘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 질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건축학과 2학년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대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라이노 파이썬과 C# 워크샵에 관심이 있어 멤버십 가입을 하고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이번 방학에 엔제이님의 채널을 알게 되었고 댓글에 슬랙으로 스터디 가이드라인을 주신다고 하셔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저는 작년 2학기 설계 스튜디오의 영향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코딩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주로 그라스호퍼를 이용해서 맨땅에 헤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스크립트나 강의 등을 들어가며 공부해 왔습니다. 비록 한 학기를 알차게 보냈던 건 사실이었고 새로운 디자인 영역으로 발걸음을 넓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왠지 모를 회의감과 그래서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가 점차 공부하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몇몇 학우들의 결과물을 보면서도 결과는 이쁘지만 그래서 왜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피상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아직 제가 모르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찾아보던 도중 엔지니어님의 Q&A를 듣고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어떤 반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댓글이라든지 예, 뭐 반성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사람은 생각하는 게다 다르니까 또저 말고도 저와 뭐 비슷한 경력 혹은 저보다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 중에서도 저랑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언더스탠딩과 이해와 그 폭과 수준 혹은 적용하는 어떤 다양한 차원들에 있어서 약간씩 갈릴 수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온전히 저의 생각이고 뭐 반성이라기보다도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좀 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계속 만들면 있어서. 지금 이두 번째 문단 부분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디자이너니까 사용하는 툴이 있을 거고 이 툴을 좀더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방법들이 있죠. 뭐 비디오 튜토리얼도 따라 본다던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팅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실행에 쓴다던가 누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쓴다던가 라이팅, V-Ray라든지 이런 세팅 값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요즘은 그라스호퍼라든지 다이나모 환경 같은 데서 어떤 데피니션 있잖아요. 어떤 데피니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쓴다던가 여기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예처럼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이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점점점 커가듯이 디자이너니까 당연히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소프트웨어 도구를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점 잘해지고,
한계를 느끼고 다음이 뭘까? 다음이 뭘까?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항상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행정가도 아니고 뭐 인문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공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니까 뭔가 만드는 거에서부터 그 궁금증이 시작이 되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회의감도 들고 이거 내가 왜 하는지 이런 고민들은 사실 아주 건강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도 만들어 드렸지만 어떤 현타가 온다는 건 사실은 내가 뭔가 기대하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현타가 오고 무력감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번아웃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학습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한번 진짜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들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외우는 거를 어떤 지능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 이거를 잘 외운다고 내가 지능이 높고 이걸 잘 외운다고 그걸 가지고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으로 잘라서 뭐 좋은 학교부터 밑에 잘라서 이렇게 가듯이 근데 그런 시대보다 앞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학습하고 하고 러닝 커브를 줄여가는 게더 앞으로는 중요한 그 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무 크리티컬 띵킹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이런 고민 안 하지. 근데 내가 하면서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과 계속 비교해보고 과연 이게 왜 좋은지 한번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보고 잘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안 되지 해서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고 이거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요. 겪어왔고 겪고 있고 겪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면 계속 기술은 발전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문장은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몇몇 학우들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결과는 이쁘지만 그래도 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이 친구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물로서 평가를 할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겠죠. 이 질문을 보면. 예. 근데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볼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3D, 2D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 막 그라스호퍼 같은 거 쓰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볼수 있겠죠. 되게 넓은 의미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파고 내려가서 좀더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왜냐면 그 전과 같이 그렇게 브로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해 안될게 되게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도, 이게 왜 이러지? 약간 내 지식들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게 융합이 안 돼, 화해가 안 돼, 퍼즐이 안 맞춰져.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해드리고 여러 가지 눈높이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오디언스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어떤 영역이든 데이터에서 자유로운 영역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어떤 디자인 재료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코딩이란 도구, 컴퓨테이션의 사고라는 방법론으로 그 데이터를 그 엔지니어링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를 쿠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비디오 다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Q&A 시리즈도 있고 렉처 시리즈도 있고 제가 뭐 만들었던 워크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책에서도 제가 명시를 해놨었고요. 사실 이런 개념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의 80-90%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스호퍼 데피니션 갖고 썼다 하니까 대충 그려집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어떠한 언더스탠딩을 갖고 어떠한 작업들을 했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이해했는지 뭐 이해는 돼요. 이 지금 딱 질문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예,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사고하는 방법 컴퓨테이션 띵킹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따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도 되게 좀 재밌는 센텐스인데 교수님께서도 내용을 피상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아직 제가 모르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찾아봤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수님들도 사실 연구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박사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박사들 자기 비슷한 학문이라 그래도 자기 것 파고 들어가면은 어나더 월드로 서로 다가 있어. 그래서 박사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 깊이 데트까지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50분 100분 것 같지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사는 곤충을 배우는 거고 석사는 뭐 파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곤충 중에 파리 그리고 이 비유가 맞나 우리가 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박사는 파리의 앞다리에 있는 털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앞다리에 있는 털을 연구한 박사와 뒷다리에 있는 털을 연구한 박사랑은 언더스탠딩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교수님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프로페션들, 뭐 교수님 포함해서 뭐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들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 전문가의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전문가라고 하면 다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밖에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왜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 불러 라고 해서 막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 쟤는 노래를 잘 불러 라고 이제 합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교수님이 됐던 여기 지금 교수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됐던 뭐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이거 연구원이라든지 어떤 타이틀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조언을 얻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인터넷에 찾아봐.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얼마큼 학습을 하셨는지, 어떤 학습을 하셨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연수가 어떠한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왜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대학교 때 CAD라는 게 있었거든요. CAD. 예, 그래서 CAD가 너무 궁금했어. CAD를 공부하고 싶었어. 어떻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CAD는. 그래서 정치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까요? 예? 아니면 무슨 생물학과, 기계과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까요? 건축과 중에서도 CAD를 전공하신 교수님을 물어봐야지 그나마 내가 정답을 좀 더 가깝게 붙여서 정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깊이와 적용에 따라서 쓰일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왜곡이 좀 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이 전문가가 해주는 백그라운드를 잘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무조건 교수님이라고 해갖고 자기 전문 분야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학부 때 그랬어. 다 아는 줄 알았어, 교수님들이. 근데 아니에요. 자기 연구 분야가 있고 그 연구 분야를 파고 내려가기도 엄청 벅차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안다는 건 사실 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사실 뭐 피상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수록 그 부분을 정말 쉽게 비전문가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실력이 더 좋았다고 친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피상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맞는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서 듣는 게 맞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요즘은 정보를 이퀄 쓰레기로 보거든요. 정보랑 쓰레기랑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이 정보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harmful한 거야. 되게 도움이 안 돼. 역정보라든지 안 좋은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쓰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학습하고 아까 얘기한 러닝 커브를 줄이는 게 앞으로의 지능입니다. 약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을 읽고 작업을 보고 뭐 얘기를 하고 막 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코딩을 해봐야 돼. 제 전에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한 분이랑도 대화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엑셀로 데이터를 강화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엑셀에서 주는 거가 그분이 언더스탠딩인 거야. 예.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는 물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코딩을 하실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코딩을 못했을 경우 코딩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게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요.
마치 인터넷을 가지고 삶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뭐 1950년대, 60년대 뭐 이전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아니,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코딩이 그거다. 코딩이 바로 그 식음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코딩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저는. 예. 다음 패러그랍을 읽어보면 막상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다른 강의는 시간이 길고 건축 베이스가 아니어서 막막함이 있었는데 라이노, 파이썬, C#, 워크샵은 흥미있게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코딩 입문자로서 어떻게 코딩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 뭐 개인적으로는 언어를 동시에 병행해서 배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부한 이러한 배움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 안 된다면 설계 따로 개인 공부 따로 할 계획입니다. 길잡이 정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까 막 이런 약간 가이드라인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원래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항상 직관으로 풀어냈을 때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아직 제대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였을 때는 딱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제 직관에 의한 디자인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화 시킬 수 있을지 그랬을 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점들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책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비디오 진짜 여러 개에서 만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언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언어라고. 디자인도 여러분도 언어죠. 여러분 지금 이 디자인 2학년 설계 스튜디오 맞추셨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한 학기에 한 개의 스튜디오를 했다고 친다면 이분 같은 경우 2학년이니까 총 4개 스튜디오 한 거죠. 4개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언어를 배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사실 언어예요. 컴퓨테이셔널 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랭귀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고 지금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것도 언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분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뭐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단시간 안에 그걸 막 압축해가지고 한다고 되나요? 지속적으로 마치 수영을 배우듯이 뭐 축구, 농구를 배우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출을 하는 시간들을 얼마큼 슬기롭게 잘 채워내느냐가 사실 이 사람의 실력과 비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너무 당연하죠. 1년이 2년 못 따라가고 2년이 3년, 3년이 5년, 5년이 10년 코딩한 사람 못 따라가요. 그냥 코딩 몽키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 말고 정말 이거를 코딩에 진중하게 혼을 담아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정말 프로그래머이신 거죠. 정말 엔지니어 분들,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디자인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뭔가 만들면서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꼭 제 걸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지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어쨌든 뭐 네, 멤버십 오셔가지고 듣고 또 그러면은 더 다른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강의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수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딩 입문자로서 어떻게 코딩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걸 수업하고 질문 받고 아이디어 전달 드릴 때 이제 참조 학습 자료를 쓰려고 지금 쓴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면 뭐 좋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시면 챕터 7에 코딩 학습 방법이 있어요. 코딩 학습 방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테크 트리를 타 나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인데 제가 처음 계속 어떻게 보면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장 익숙한 도구로부터 코딩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무언가 막 야 이거 좋대. 야 이거 국비 지원 나온대. 야 너 이거 프로그래밍 공부해? 그럼 당연히 뭐 이거 해야지. 뭐 자바, 뭐 C#, C++ 뭐 이런 거 공부해야지. 근데 맞죠? 아까 얘기한 그 분량을 채우고 그게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까지 빨리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방법보다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익숙한 툴들이 있다는 거지. 그 툴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한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API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API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코딩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참조 비디오 제가 놔둘 테니까 거기 맞춰서 이따가 Q&A 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좀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친다면 그 뒤부터는 또 이런 거죠. 나는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활용할 거야. 아니면 난 정말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서 예를 들면 도시 디자인을 할 거야, 건축 디자인을 할 거야, 아니 무슨 엔지니어링 작업을 할 거야. 여러 가지 그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직업군에 따라서 약간씩 생각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게 약간씩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테크트리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차이 뭐 이런 것들 좀 내용을 녹여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난 이걸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디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디오 부분 추천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두 번째 비디오로서 제가 공부한 이러한 배움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쵸? 그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학생분이 또 질문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선택한 교수님한테 가장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세요. 예. 이분한테 디자인 방법론을 배운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졸업 작품 했을 때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그 건축을 배워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컴퓨테이션이나 엄청 부딪혔지. 만약에 그분한테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 가이드라인도 못 받아요. 예, 몰라. 당연히 모르니까 가이드라인 못 해주시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야. 그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배우는 게 맞죠. 어차피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주고 내가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배워야겠죠. 예. 그리고 이걸 따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교수님이 트레디셔널 하다 하더라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전통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통해 말씀드렸죠. 그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정말 전통적인 디자인 하시는 분이거든요. 랜드스케이프랑 도시랑 건축. 지금 교수님으로 NIIT에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코딩의 실자도 몰라요. 근데 개떡까지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그냥 컴퓨테이션한 분이야, 그분은. 되게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이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아무리 전통적인 거라도 이걸 컴퓨테이션으로 풀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정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조 비디오로 제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면. 저는 원래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항상 직관적으로 풀어낼 때가 결과가 좋았다. 근데 이제 이걸 했을 경우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자, 이건 진짜 얘기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질문들 디자이너들한테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고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 가능합니다. 100년 전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설명시키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말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쓰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정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어. 스마트폰을 설명시켜주는 것도 50년 전 사람들한테는 엄청 힘들겠죠. 인터넷 설명시켜주는 것도. 그러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몇개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좀더 자세하게 질문을 줘야지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몇몇 아이디어를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언어와 사고의 도약이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맞춰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폭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정해진다기보다도 사고하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할수 있는 다양성들이 이제 막 확대가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사고의 특징들이 잡힐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는 구어체, 그다음 문자체, 2000년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전공이라는 게 생기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쓸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논리 체계와 언어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다루고 있죠? 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언어. 즉, 코딩이라는 언어, 소프트웨어 언어, 컴퓨터 언어, 그 언어를 다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어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지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가 디자인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일단 이해가 생긴다.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디자이너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한 10년 넘는 경험을 통해 제가 이제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질문자도 사실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아까 전에 뭐 이쁘다, 그라스토 가지고 막 뭔가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결과물로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 실무자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야, 컴퓨테이션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있어?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시는 분은, 데피니션은 뭐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뭔가 건물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컴퓨테이션으로 이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항상 그래왔거든. 그런 식으로 디자인, 그런 식으로 학습해왔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건물, 이런 건물. 하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렇게 범주로 가둬두기에는 너무, 너무 단순화가 되고, 그리고 다른 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계속 익셉션을 만들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언어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문어체, 구어체,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언어체들, 문자체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왔는데 지금 이 질문자도 2년 동안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이미 익숙해진 거야. 그게 내한테 트랜지션하는 교육이 된 거야.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학부가 생겼어. 걔네는 처음부터 코딩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걸 맞을 수도 있어요. 오, 저렇게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저게 가능해? 말이 되나? 이렇게도 가능해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일단은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크리티컬 띵킹을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막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여러 가지 필터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계속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메타인지와 컴퓨테이션 사고, 그리고 디자인. 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 비디오를 스탑하시고 이 글을 보셔도 좋고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사고하는 사고를 사고하는 거거든요. 요즘 저 한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약간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동양 사상 막 가져와가지고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마인드풀니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알아채림해서 막 어떤 불교에서 어떤 수양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타인지가를 일단 첫 번째 해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제가 다른 비디오도 설명해 드리고 링크도 달아드리겠지만, 하나의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 이거를 자르고 쪼개고 나누고 시간별로, 순차별로, 이슈별로, 논리별로 이것들을 그룹을 짓고 하여튼 논리의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야. 그 흐름들을 컨트롤하면서 디자인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철학이에요. 예. 이게 엔지니어링, 어떤 특정 문제. 예를 들면 자동차가 딱 충돌했어. 그러면 이 자동차가 충돌하는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느 속도로 밟았고, 속도는 어떠하고, 그 다음에 뭐 마찰 개수는 어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엔지니어링에서 그 시대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상황을 본다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만, 하는 것 같지만, 디자이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딱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걸 쪼개가지고 분해를 해보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훈련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거 좀 되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창작, 미적 영역도 데이터화가 가능할까?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창작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그 창작이란 영역을 정의하고 발견해가지고 패턴을 발견해서 디자인의 어떤 그 프로시저로 끌어당겨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작, 미적 영역도 데이터화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의 문법과 생태계, 어떻게 퀄리피케이션 할 거냐, 퀀티피케이션 할 거냐, 어떻게 이걸 가져와가지고 디자인을 넣을 거냐 하는 고민,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컴퓨테이션을 사고, 또 수학이란 언어,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사고를 할때 어떤 몇몇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 느끼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지금 제가 교육 자료로 쓰고 있는 제 책의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크게 집어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습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질문자처럼 학부 2학년, 3학년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션입니다. 우선은 여기 제가 링크를 놔둘 테니까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는 제 어떤 티스토리 블로그로 오시면 좋아요. 여기 제가 사실은 다 아카이빙을 해놨거든요. 아카이빙을 유튜브랑 같이 동시에 아카이빙을 해놨는데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면 이런 목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NJ 채널의 컨텐츠 학습 자료 요거 있죠. 그리고 뭐 Q&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인덱스도 있고 얘네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열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NJ 채널 컨텐츠 학습 자료 인덱스라는 거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나든지 써놓던 글 같은 걸 여기다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면 되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코딩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쭉 보세요.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키워드가 있으면은 써있네요. 코딩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덱싱을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 대주제를 먼저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지 그렇게 이제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워크샵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 부분들도 어차피 제가 제목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학습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F로 뭔가를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비디오 강의를 만들어 놨죠. 자, 사실 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유튜브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제가 플레이리스트만 모아 놓은 게 넘어가거든요. 너무 플레이리스트가 많아 가지고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있어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거 다 제가 렉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 그리고 Q&A는 요 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하면 들어가니까 쳐볼까요? 컨트롤 F에서 Q&A 여기 Q&A 있고 여기 있네요. 요거 비디오 98개 있는 요 Q&A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워크샵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디오인데 이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가보시면 전체 플레이리스트 있죠. 여기 보면 쭉 만들어 놨잖아요. 요 비디오들이 그 안에 타임라인이 다 있잖아.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건축학과 복수전공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 이 비디오 안에서도 이 세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거 다 키워드라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사실 어디에 다 있냐? 여기에 있다는 거지. 이거 제가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F 하면 나와야 돼요, 사실. 이거 Q&A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Q&A로 가서 이거 치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오케이, 나왔다. 네, 이렇게 제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자, 이거 잠깐 끄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코딩 학습이라고 쳐봐요. 코딩 학습, 아니면 학습 방법, 아니 학습만 쳐봐요. 이렇게 그래서 학습 가지고 쭉 이렇게 인덱싱을 하다 보면은 나온다고, 아니면 파이썬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찾기 쉽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전체 인덱싱을 다 할 수 있게끔. Q&A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디야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브런치에도 제가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첫 번째 가보면은 읽으면서 입문하는 모두의 디자인 코딩.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PDF 이거 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도. 아이고, 이거 아닌데.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함에 시작하는 디자인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 부분에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다. 읽으면서다, 읽으면서. 따라하면서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버전이고, 오케이. 읽으면서 가장 초보를 위한 책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목차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찾아볼까요? 쭉 보다 보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볼게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설명했어야 되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현재와 미래 이런 것도 아까 질문 나왔을 때,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보편적인 이해와 오해,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든 건물 있어? 뭐 이런 질문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왜 배타적일까? 그다음 아까 메타 사고 있었는데, 볼까요? 메타라고 쳐볼까요? 네, 메타인지. 이거는 이제 그 인덱싱이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이거 이전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료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64번째 건데 데이터 앤 디자인 저희 어떤 쓰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Q&A라든지 제가 워크샵 부분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뭐 지오메트리 관련된 부분들, 다이나믹스, 그다음 디자인 알고리즘, 뭐 디자인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들 비디오들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별히 밑에 내려가 보면 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워크샵 같은 것도 있어요. 뭐 파이썬, 뭐 라이노, 제가 디지털 퓨처스라든지 국내외 워크샵 혹은 미국 대학에서 티칭했던 작업들을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참조하셔라. 이렇게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라. 근데 이거는 자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고 재미없네? 넘어가고 딴거 해보고.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이에요. 반복해야 돼. 내가 3점 슛을 연습하는데 한번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 막안할 건가요, 여러분들? 계속 던지면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야.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부하는 방법들 제가 Q&A에도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왜냐면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 이제 Q&A 플레이리스트 인덱스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거는 제가 Q&A 같은 경우는 제가 뭘다 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상에서 나의 언더스탠딩에 한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는 말씀도 좀 크리티컬하게 들으셔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가져가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멘토가 아니고 정보 전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볼까요? 지금 업데이트가 좀 약간 안된것 같긴 한데 더돼 있을 거예요. Q&A 보면 지금 사실 여기 Q&A 비디오 보게 되면 밑으로 쭉 내리면 몇 번까지 있나요, 지금? 83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웃데이트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유학생인데 논문에 대한 질문을 했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를 나눴구나. 내가 이런 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 엿볼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료들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볼수 있는 거죠. 클릭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얼반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그뭐 대학에서 이제 얼반 그 디자인 뭐 컴퓨테이션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이런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아, 이분은 내가 아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소개 받아서 연락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커리큘럼 짜는 게 궁금했고요. 취업 연구 진로, 그다음에 얼반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제 추천해 주는 비디오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까 질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미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비디오에서 제가 이 비디오 링크를 드려 놓을게요. 오늘의 질문 아마 비슷한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컴퓨터로 이 미라는 것들을 다뤄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언더스탠딩 이 질문의 컨텍스트에 맞춰 가지고 제가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고 또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구나. 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한번
학습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사실 코딩이라는 걸 이렇게 치면은 좀 더 좋죠. 왜냐면 아까 코딩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72번 질문도 보면은 이분이 학교를 대학원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옵션이 몇 개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질문으로 제가 이런 비디오도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코딩 교육 누가 하는 게 좋냐. 61번 가볼까요? 61번 아까 이거 똑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이라고 다 안다는 게 아니지.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은 디자인 이슈에 맞게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구현하고 수정하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 예, 요즘 하도 뭐 자격증 무슨 뭐 학위 뭐 디그리 막 이런 걸로 너무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그보다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 확실한 경험. 저는 약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디자이너가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쭉 내려가 보죠. 왜냐, 워낙에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왔어서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코딩을 공부하는 현실적인 방법 이런 거 있죠. 볼까요? 한번 들어가서 랜덤하게. 예. 이 비디오에서도 아마 제가 비슷한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펼쳐서 보게 되면 예. 여기서 이야기하죠. 가장 익숙한 도구부터 시작하자. 방법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익숙한 도구로 시작하면 API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먼저 코딩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컴퓨테이션 사고를 해보자. 왜냐면 컴퓨테이션 사고가 디자인 사고랑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방법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라이브러리 구축을 하고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다루고 공간 정보를 다루고, 왜냐면 디자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는 거야. 또 이 질문자가 백그라운드가 어떠한지, 왜냐면 질문자의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이 답의 결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학부생들에 맞는 어떤 질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죠. 자, 학부라고 쳐볼까요? 네, 건축학부, 학부생의 그저 질문,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기초의 중요성. 궁금하네요. 69번 가볼까요? 무슨 얘기 하는지. 뭐 학부생의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들어가 보면 알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기초의 중요성,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코딩도 렉처 베이스로 할 거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할 거냐, 막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봐라. 네. 나한테 맞는 질문과 나한테 맞는 또 다양한 생각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즐도처럼 맞춰집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면 진짜 그때부터는 여러분 전문가야.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자기만의 어떤 지식 생태계가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이상한 부분들이 딱 들어와도 그 안에서 조화롭게 이제 다뤄낼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 비디오를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중에 한번 만들어야겠다. 소개 비디오를 싹 그냥 다. 예.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2022년 Q&A 정리 해가지고 2022년 동안 Q&A 받았던 것들 싹 정리하고 그런 비디오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학습 자료가 이렇게 나아가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세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질문자 주신 분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두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랑 제가 뭐 라이브 하거나 미팅할 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한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미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겪었던 것보다는 그 다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컴퓨테이션이라는 디자인이라는 게 건축에서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되게 치부당하지 않고 정말 동등하게 같은 어깨 걸고 같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학습하고 실력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산업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후배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